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6월 모의 수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고 여러분들 약간의 휴식을 취한 다음에 6월 모의 수능 준비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2019학년도 EBS 수능특강 문학교재에 실려있는 현대시 두 편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대체로 수험생들이 연계교재인 수능특강 교재를 공부할 때 어떤 학생들은 뭐 연계가 많이 안 되니까 아예 안 보는 학생들도 있고요. 학교에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것만 알아두는 학생도 있고 또는 혼자서 공부하는데 앞부분만 좀 풀고 뒤는 안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문학교재 맨 뒤에 실전 연습에 들어있는 두 작품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은 이왕이면 연계교재를 볼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빈틈없이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시는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그 다음에 고층 빌딩의 유리닦이의 편지다. 아마 두 편의 시 중에서 학생들은 이 시를 더 어려워할 겁니다. 대체 혼자 읽었을 때 이해가 조금 안 될 수 있는 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는 대체로 학생들이 한 번쯤은 경험했던 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선생님 나 지금 이 시 처음 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선생님 설명을 듣고 머릿속에 정확히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이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는 전체적인 내용을 미리 얘기하면 결국 세상이 부정적인데 이 부정적인 현실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 밖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결국 가지 못하고 주저앉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이런 시들이 왜 쓰이겠습니까? 결국 우리도 부정적인 현실에서 벗어나서 이상세계로 가고 싶지만 현실적 제약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감정을 시로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이거하고 연관이 있는 대표적인 시가 서정주의 추천사라는 시입니다. 이 추천사도 춘향이가 샹다니한테 그네를 밀어다오, 나 하늘로 가게. 하지만 결국 그네줄에 묶여서 가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사하죠? 됐죠? 그 다음에 고려 가요 중에서 청산별곡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청산별곡도 현실이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청산이나 바다 같은 이상세계로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니까 마지막에 술 먹고 체념한다는 내용입니다. 유사점이 있죠. 공통점이 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상세계를 결국 동경하지만 결국 현실적 제약 때문에 또는 본인의 의지 때문에 가지 못하고 체념하거나 좌절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시들은 함께 연결시켜서 알아두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고층 빌딩 유리창 닦기의 편지는 이상의 시 중에서 거울이란 시하고 좀 연관시켜서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 거울이란 시는 여러분 시적 화자가 거울을 봅니다. 근데 거울 속에 내가 있고 거울 밖에 내가 있는데 거울 속에 나와 거울 밖에 나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거울이라는 소재 때문에 뭐 돼 있죠? 결국 거울 밖에 나와 거울 속에 나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해됐죠? 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유리창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관시켜서 공부하면 나중에 여러분들 이해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시를 이해할 때는 무슨 상황을 시적 상황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시적 상황은 구체적이다, 추상적이다. 구체적으로 쓰여 있다.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고 상상할 수 있게 쓰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고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읽을 때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대상이 뭔지 알았죠? 또는 구체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하도록 노력을 하세요. 첫 번째,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영화관에서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서 애국가를 경청합니다. 이 경청이란 말은 여러분들 이런 뜻입니다. 귀를 기울여 기울여 듣다의 뜻입니다. 귀 기울여 듣다, 귀 기울여 듣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알았죠? 귀 기울여 듣다. 원래 여러분 문장을 이해하려면 어휘가 정확해야죠. 대체로 이거 공부한 학생들도 경청한다가 반어법이라고 배운 학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반어냐 이게 왜? 응?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머릿속에 놓이죠. 지금 분명히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근데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일제히 일어나서 우리는 애국가를 경청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요 일제히란 단어입니다. 뭐 자유롭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모두 다 똑같이 일제히 일어나서 애국가를 경청한다는 겁니다. 요 일제히란 말에는 무슨 성이 좀 들어있죠? 강제성이 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성이 좀 들어있어요? 획일성이 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때문에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반어법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대로 했어요.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서 애국가를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귀 기울여 듣겠습니까? 강제인데? 당연히 그렇게 듣지 않죠. 근데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는 겁니다? 단어가 되는 겁니다. 이 시의 상황은 선생님이 이렇게 봅시다. 선생님이 어렸을 때 영화관에 가면 애국가가 나왔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그게 끝나면 뉴스가 나오고 그 뉴스가 끝나면 영화가 시작됐어요. 아마 지금 수험생들의 아버님, 어머님 세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경험이 없잖아요. 그죠? 이제 이걸 이제 장면을 이해하려면 뭐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훨씬 더 편합니다. 근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를 통해서 그 시대를 간접 경험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서 애국가를 경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결국 일제히 일어나서 애국가를 경청한다가 중심 내용입니다. 내용이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천리 화려강산의 라고 돼 있죠. 이게 뭐가 시작이 되는 겁니까? 이제 애국가가 시작이 된 겁니다. 됐죠? 그리고 애국가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을숙도에서 일정한 근원을 잃으면서 갈대숲을 이룩한 신세떼들이 있어요. 신세떼다 네모천호세. 신세떼들이 있는데 이 신세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두 줄 묶어버리세요. 알았죠? 자, 1열, 2열, 3열 행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갑니다. 이 세상 밖도 네모천호세. 그럼 여러분 상황은 이해가 되나? 상황은 지금 내가 영화 보기 전에 애국가를 경청하는데 애국가가 시작됐고 애국가가 끝날 즈음에 자 영상으로 결국 신세떼들이 이 세상 밖으로 날아가는 장면을 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지적하다가 본 겁니다. 이해됐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분명히 자,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라고 할 때 여기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일단 선생님이 나중에 다 읽고 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건 무슨적 태도다? 세상을 비웃는 냉소적 태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한 새들이 자기들끼리 낄낄대고 끼룩거리면서 이 세상 밖으로 세상을 비웃으면서 날아가더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여기서 중요한 건 1열, 2열, 3열 횡대로 날아가는데 줄 맞춰 날아가는데 줄 맞춰 알았죠? 여기서 1열, 2열, 3열 횡대라는 말은 요 일제이란 말하고 이미지는 같습니다. 줄을 맞춰 이렇게 자유롭게 날아가는 게 아니고 1열, 2열, 3열 횡대로 줄을 쫙 맞춰서 날아간다는 건 획일적인 이 세상을 비웃듯이 획일적인 이 세상을 비웃듯이 새들이 줄 맞춰서 날아가는 겁니다. 너희들은 줄 맞춰서 잘 살아. 우리는 이 세상 밖으로 날아갈게. 이런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됐죠? 다시. 자,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서 애국가를 경청한다. 반어법. 요거는 뭐다? 일제히는 획일성, 강제성이기 때문에 이 단어 때문에 얘가 반어적이다. 됐죠? 삼천리 화려강산, 이 세상이 부정적이라면 얘도 반어적이라고 볼 수 있죠. 됐죠? 삼천리 화려강산이란 애국가가 시작되고 끝날 즈음에 을숙도에서 일정한 근원을 잃으면서 갈대숲을 이룩한 신세떼들이 자기들끼리 이 세상을 비웃으면서 1열, 2열, 3열 줄을 맞추면서 너희들 열심히 줄 맞추고 살아 이 자식들아 라고 말하면서 비웃으면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 떼어내고 이 세상 밖으로 날아간다. 이해되죠 이제? 이해됐죠? 그럼 지금 새들은 이 세상 밖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밑에 우리들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죽대면서 우리들의 대열을 이루면서 한 세상 떼어매고 이 세상 밖으로 날아갔으면 하는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결국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시적화자의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상입니다. 뭘 보고 상상한 겁니까? 신세떼들이 이 세상 밖으로 날아가는 장면을 보고 상상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들도 이 세상을 냉소하면서 우리들의 대열을 이루면서 이 세상 떼어내고 이 세상 밖으로 날아갔으면
하는 대!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뭐가 끝난 겁니까? 애국가 끝난 겁니다. 이해됐죠? 애국가가 뭐였다고? 끝났습니다. 그럼 아까 삼천리 화려강산에서 애국가가 끝난 거면 당연히 이 시에는 뭐의 흐름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있다고 보시면 되죠? 시간의 흐름이 있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됐죠? 그리고 우리는 결국 뭐 한다? 각자 자리에 앉습니다. 주저앉습니다. 결국 이 세상 밖으로 날아갔으면 하지만 결국 가지 못하고 뭐 하는 모습이다? 좌절하는 모습이다. 이해되셨죠?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 시의 주제는 이상세계를 동경하지만 좌절하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상세계를 가고 싶어하는 적극적인 의지는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럼 분명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정리하면 이게 답니다. 됐죠? 자, 지금 영화를 보러 갔어요. 문화생활입니다. 근데 모두 다 함께 일어나서 애국가를 들어야 됩니다. 현실은 분명히 부정적입니다. 근데 애국가가 시작하고 나서요, 새떼들이 이 세상을 비웃으면서 세상 밖으로 날아가는 장면을 봅니다. 시적화자. 그걸 본 시적화자도 우리들도 이 세상 밖으로 좀 날아갔으면 하는데 뭐가 끝났다? 애국가가 끝났다. 그래서 결국 자리에 주저앉아버린다. 좌절했다. 시적 상황 이해되죠? 이해되죠? 이 상황만 정확히 이해하세요. 표현상의 특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본문에 있는 이 시의 내용과 선택지를 비교해서 구별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나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나시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유리창 닦기의 편지다. 잘 나오는 시는 아닙니다. 하지만 EBS 교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왕이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녁에 해가 뜨고 아침에는 해가 진답니다. 무슨 법이죠? 역설이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저녁에는 해가 뜨고 아침에는 해가 집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모두 있죠? 대꾸도 있죠. 그 다음 모두 있죠? 아침하고 저녁이란 대조도 있죠. 됐죠? 또는 뜬다라는 단어하고 지다라는 단어의 대조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대꾸, 얘하고 얘는 대조, 전체는 무슨 법? 역설법. 됐지? 오케이? 이게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빌딩에서 유리창 닦는 사람의 편지라고 돼 있습니다. 됐죠? 그럼 이 공간이 어디겠냐? 공간이. 당연히 이 시의 공간은 도시다. 이 도시는 뭐하고 안 맞는다? 자연의 질서와는 맞지 않는다. 모순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지금 분명히 이 시의 제목이 고층 빌딩 유리창 닦기입니다. 분명히 이 시의 공간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는 아침에는 해가 뜨고, 저녁에는 해가 뜨고, 아침에는 해가 진답니다. 그럼 자연의 질서하고는 맞는 겁니까? 맞지 않는 겁니까? 맞지 않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특히 2-3년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 도시는 저녁에 해가 뜨고 아침에 해가 집니다. 해가 지는 아침에, 시적화자가 아침에, 됐죠? 해가 지는 아침에 유리산을 오릅니다. 유리산. 유리산은 당연히 뭐겠어요, 여러분? 빌딩 아니겠습니까? 알았죠? 유리산을 올라요. 나는 바라봅니다. 뭘 바라봅니까? 요걸 바라봅니다. 요걸 바라봅니다. 뭘 보죠? 깊고 깊은 산 아래 계곡에 햇살이 퍼지는 광경을. 뭐라? 그럼 이게 깊고 깊은 산 아래 계곡에 햇살이 퍼지는 광경이면 요거는 아침에 뭐가 뜨는? 해가 뜨는 광경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럼 시적화자가 있는 곳은 아침에 해가 지는데 시적화자가 바라본 세상은 아침에 해가 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화자가 있는 곳과 화자가 바라보는 곳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리창 닦기가 빌딩에 올라가 아침에 해가 지는 아침에 밑에 이렇게 내려다보면 밑에는 햇살이 퍼지는 광경이 보인다는 것, 화자가 있는 것과 화자가 바라보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럼 화자가 있는 것과 화자가 바라보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좀 더 넓게 얘기하면 화자와 바라보는 세상이 단절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질적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해가 뜨는 저녁에는. 그리고 저녁에는 또 해가 뜨는 저녁에는. 이게 다 역설법이에요. 해가 지는 아침이나. 됐죠? 해가 뜨는 저녁에는 유리산을 내려와요. 나는 또 바라봅니다. 됐죠? 똑같은 행동을 하죠? 근데 뭘 바라봅니까? 요걸 바라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깊고 깊은 저 아래 계곡에 해가 지고 석양에 물든 소녀가 붉은 얼굴을 쳐드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럼 내가 있는 곳에는 해가 뜨는데 여기는 뭐죠? 해가 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기는 해가 뜨는데 여기는 뭐다? 해가 지고 있다. 알았죠? 그러면 시적 화자가 있는 공간과 시적 화자가 바라보는 공간은 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시적 화자가 있는 공간과 시적 화자가 바라보는 공간은 대조되어 있다. 이해됐지?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시를 통해서 아니 내가 있는 곳은 아침에 해가 지는데 저기는 해가 뜨네. 내가 있는 곳은 저녁에 해가 뜨는데 저기는 해가 지네. 아니, 그럼 내가 있는 곳은 저 사람들하고 다르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유리창 닦이는 도시에서 뭘 느끼는 겁니까? 자기가 바라보는 세계와 자기가 있는 세계가 다르다는 걸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하고 저 밑에 바라보는 곳이 참 다르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2연하고 3연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도시는 저녁에는 해가 뜨고 아침에는 해가 집니다. 해지면 아침에 내려다보면 나는 지는데 내가 보는 세상은 해가 뜨고 있고 해가 뜨는 저녁에 내가 밑에 계곡을 바라보면 밑에는 해가 지고 있어요. 내가 있는 세상과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다르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됐죠? 그러고 나서 이윽고 두 개의 밤이 옵니다. 이 밤은 여러분들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빌딩 안에도 밤이 왔고 빌딩 밖에도 밤이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빌딩 안과 빌딩 밖에 두 개의 밤이 옵니다. 이해됐죠? 여기서 두 개의 밤이라는 건 그겁니다. 지금 유리창 닦이가 있어요. 알았죠? 유리창 닦이가 있는데 빌딩 안에도 밤이 왔고 빌딩 밖에도 밤이 왔어. 이제 아까 분명히 뭐였어요? 2연에서 아침, 3연에서 뭐였어요? 저녁. 이제 밤이 온 겁니다. 근데 그 밤이 두 개의 밤이 왔어요. 됐죠? 나는 한 마리의 풍뎅이입니다. 이건 시적 화자를 비유한 말이죠. 이 풍뎅이란 말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왜소한 존재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곤충 같은 존재다. 나는 풍뎅이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유리창 창문에 달라 딱 붙어있어요. 유리창 창문에 붙어있어요. 그 창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창문 열면 다시 창문입니다. 창문을 열면 또 창문, 또 열면 또 창문, 또 열면 또 창문. 그럼 나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창문이 하는 역할이 뭐겠어요? 결국 안과 밖을 모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안과 밖을 모시킨다? 단절시킨다.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창문을 열고 들어가려 합니다. 창문을 열면 창문, 다시 열면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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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걸 우리는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점층법이라고. 이해됐습니까? 점층법은 여러분들 뭐냐면 의미의 강도라든지 의미의 깊이가 점점 높아지거나 넓어지는 걸 점층법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이게 가면 갈수록 점점점 단절이 강화되죠. 됐죠? 이게 점층법입니다. 됐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여닫지만 창문만 있고 방 한 칸 없는 사람들이 산 아래 계곡에 가득 뭐하고 있다? 잠들어 있답니다. 그럼 결국 이 시는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 도시에서 고층 빌딩에서 유리창 닦기를 하는 시적 화자가 자기가 있는 세상하고 자기가 바라보는 세상이 다르다고 느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나는 이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존재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밤이 됐어요. 자꾸 소외감을 느끼니까 누군가하고 뭐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소통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소통을 하고 싶어서 어두운 밤에 빌딩 안에 있는 사람, 빌딩 안과 소통하고 싶어서 창문을 열지만 계속 열어봐야 계속 창문입니다. 그럼 결국 시적화자의 소외감은 해소가 될까요? 안 되죠. 더 소외감이 깊어지겠죠. 뭐 때문에? 간절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방 한 칸 없는 사람들이 당연히 누구겠어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죠. 어두운 밤 속에서 잠들어 있는 도시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뭐라고? 어두운 밤 속에서 잠들어 있는 도시인들. 또는 이제 도시에서 살아가는 가난한 서민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방이 하나도 없으니까. 알았죠? 방 한 칸 없는 사람들이 산아래 계곡에서 모두 잠들어 있는데, 잠들어 있는데, 이 사람들과 나는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창문에 가려져서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밑에 보면 밤새도록 닦아도 닦이지 않는 창문이 있습니다. 역설법. 됐죠? 닦아도 닦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창문이 있습니다.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두꺼워지는 큰 골의 잠이 있습니다. 이 큰 골의 잠할 때 큰 골은 여러분들 뭘 뜻하냐면 대뇌의 잠. 깊이 잠들었다는 겁니다.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두꺼워지는 잠. 단절이죠, 다. 나는 늘 창문을 닦으면서 삽니다. 왜? 무슨 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소외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창문을 계속 닦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 하지만 결국 창문은 또 창문, 또 창문이 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됐죠? 저녁에 해 뜨고 아침에는 해가 지는 도시에서 이 높은 곳에서 시적 화자가 있는 곳이죠. 나는 당신들의 창문을 닦으며 삽니다. 그래서 나는 소외감을 느끼고 단절감을 느낀답니다. 이러고 끝나십니다. 이거. 이해됐죠? 그럼 어떻게 보면 도시 고층 빌딩의 유리창 닦기에 소외감과 단절감을 써는 게 이 시의 중심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이해 됐습니까? 아? 끝!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이렇게. 자, 전체 내용을 한번 부드럽게 이해하면 자, 이렇게 봅시다. 도시는 지금 분명히 자연의 질서와 다르다. 저녁에 해가 지고 해가 뜨고 아침에는 해가 집니다. 그래서 해가 지는 아침이 됐어요. 그럼 빌딩에 올라갔어요. 알았죠? 올라가서 밑에 세상을 바라보면 어? 밑에는 해가 떠요. 내가 있는 곳과 달라요. 알았죠? 어? 해가 뜨는 저녁에 나는 다시 유리산에 내려오면서 밑에 계곡을 바라봤어요. 근데 어? 여기는 해가 쳐요. 그럼 내가 있는 세상하고 내가 바라보는 세상은 분명히 이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감을 느낀다? 소외감을 느낍니다. 이해됐죠? 뭐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뭐 야, 해가 뜨는 아침인데 어? 왜 이렇게 표현했냐? 해가 왜 지는 아침이라고 표현했냐? 그러면 해가 뜨는 아침에 이 사람은 고층 빌딩으로 올라가서 유리창을 닦지 않습니까? 알았죠? 그럼 어떻게 보면 고층 빌딩에 있기 때문에 해가 자기보다 낮게 있기 때문에 해가 진다라고 표현한 것이고 해가 뜨는 저녁이면 이제 고층 빌딩에서 점점점 유리 닦으면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닙니까? 알았죠? 아? 그러면 이제 해가 자기보다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해가 뜬다라고 표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거기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알았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2, 3년에서는 시적 화자가 있는 것과 시적 화자가 바라보는 것이 일단 이질적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적 화자는 풍뎅이가 돼서 창문에 달라붙어요. 알았죠? 그리고 열심히 소통하기 위해서 창문을 열지만 창문은 계속됩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도시인들은 어두운 밤에 잠들어 있죠.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그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시적 화자는 유리창을 닦으면서 무슨 감과 소외감과 단절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아마 이렇게 시적 상황을 이해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까요? 7번 문제, 가나의 공통점 뭡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청자가 설정됐다. 그래서 지향한 바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가에는 여러분들 구체적인 청자가 없습니다.
나에는 여러분들 당신이라는 단어가 있긴 있지만 이 당신이 구체적인 청자는 아니죠. 상당히 당신이라고 하면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누구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지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알았죠? 그러니까 이건 구체적인 청자가 아닙니다. 됐죠? 현재 시제를 쓴 게 맞습니다. 알았죠? 근데 가시에서 여러분 생동감 있는 분위기는 절대 느낄 수 없습니다. 이해됐죠? 나시에서도 여러분들 지금 쇠감하고 단절감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서 생동감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알았죠? 대꾸나 반복을 통해서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이게 답이죠. 대체로 학생들은 이 5번을 오답하는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대상에 대한 점층적 묘사. 아까 어디 있었죠? 나에 있었죠. 그죠? 화자의 의지는 이건 들어있지 않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적 대상의 변화라고 해서 이 시적 대상의 변화에 주목하여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변화는 잘못된 말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 단어가 잘못된 거죠. 이 단어가. 알았죠? 가시에서는 결국 여러분들 시적 화자가 결국 마음속으로 이 세상 밖으로 날아갔으면 하는데 날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맞죠? 그럼 시적 대상이 변한다는 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런 선택지는 어디냐면 우리가 양병철이가 자연에 갔어요. 알았죠? 자연에 가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의 모습이 계절마다 달라져요. 그래서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요. 알았죠? 이때 쓰는 선택지입니다. 이해됐죠? 대체 학생들은 요것만 시간의 흐름 요것만 딱 보고 답은 5번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시도 아침, 저녁, 밤이라는 뭐의 흐름이 있어요? 시간의 흐름이 있죠. 가시도 애국가 시작 끝. 그래서 뭐의 흐름이 있어요? 시간의 흐름이 있죠. 그죠?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이걸 반드시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알았죠? 대꾸나 반복을 통해서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 정확히 한번 찾아볼까요?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알았죠? 가시에서 대꾸하면 대표적인 요게 대꾸입니다. 알았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떼어내고 이 세상 밖으로 날아갔으면 한다가 여기에도 이 세상을 떼어내고 이 세상 밖으로 날아갔으면 이라고 반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반복이 되죠.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돼요. 주저앉는다? 앉는다. 반복되죠. 됐죠? 대꾸나 반복이 있는 겁니다. 나시를 보면 요게 뭐라고 있어요? 대꾸죠. 그죠? 그 다음에 창문. 반복이 있어요? 없어요? 반복이 있죠. 그죠? 그럼 답은 3번이 정확히 답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서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문제를 풀려면 여기 있는 용어들에 대한 이해는 정확하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건 개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특히 이런 단어, 점층적,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죠? 대꾸가 뭔지, 반복이 뭔지, 현재형 시제가 무슨 말인지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선택지 지문 비교를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답이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A에서 일제히 나라가 일제히 일어나서 애국가를 경청하는 상황을 제시하는 것은 B에서 화자가 인식하는 현실이 억압적인 것임을 암시한다. 이게 당연히 억압적인 거죠. 그러니까 시적 화자는 현실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A에서 스크린에 나타난 삼천리 화려광산의 아름다움은 B에서 화자가 처한 현실과 대비대를 당연히 대비 이루죠. 그죠? 대비를 이루면서 화자가 처한 부조리한 상황을 더 부각시켜줍니다. 됐죠? 애국가에서는 삼천리 화려광산이라고 나오지만 내가 있는 현실은 억압적입니다. 그러니까 두 삼천리 화려광산과 나의 현실은 대비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A에서 일정한 군을 이루며 날아가는 새떼들의 상승 이미지는 B에서 자기 자리에 앉는 사람들의 하강 이미지와 대조되는 게 맞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맞는 거예요. 근데 이루어서 현실에 대한 화자의 대결 의지를 부각시켰다. 이건 없죠. 그죠? 좌절을 부각시킨 거지 대결 의지를 부각시킨 건 아니다. 그럼 이것도 답이 3번이다. A에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날아가는 새떼들은 B에서 자기 자신은 마음껏 웃을 수 없는 처지라고 여기는 화자의 자조적 시선을 이끌어낼 수 있죠. 됐죠? 이 자조란 말이 뭐냐면 스스로 비웃다. 됐죠? 스스로 비웃음을 뜻합니다. 아니, 새떼들은 자유롭게 이 세상을 낄낄대면서 비웃으면서 날아가는데 우리들은 낄낄대거나
깔쭉대지도 못하고 날아가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됐지. 당연히 화자의 자조적인 시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부러우면서도 아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이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A에서 세상 밖으로 날아가는 세대의 비행 장면은 B에서 화자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열망, 상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지? 요거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이런 걸 찾아내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 선택지 다 읽고 나서 야 선택지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답이 3번이다. 이게 아니고 문제를 풀 때 답의 근거가 정확히 뭔지를 찾아내는 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연습을 문제풀이 연습을 하면서 답의 근거를 정확히 찾는 연습을 하면 늡니다. 됐죠? 9번은 보기를 보면 고층 빌딩 유리를 닦는 나, 창 안의 사람인 당신, 됐죠? 를 통해서 무슨 소외? 인간 소외를 그렸다. 화자의 소외된 처지는 그 높은 곳과 두 개의 밤이란 심상으로 구체화된다. 단절의 공간인 빌딩에 매달린 화자는 소외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그 바람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됐죠? 한편 물질적인 풍요를 반영하듯 도시는 화려한 외관을 자랑하지만 화자의 눈에 비친 도시는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세계였다. 일련하고 관련이 있죠. 인간과 물질의 관계가 전도되고 사람들이 소통의 요구를 외면하며 서로 무관심한 채로 사적 영역을 침범당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곳이 바로 어디겠어요? 어디겠어요? 도시 아닙니까? 도시? 응? 도시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따라서 시인은 소통을 거부당하는 화자나 소통을 거부하는 사람들 모두 다 모한 존재들이다. 소외된 존재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이해됐죠? 뭐 어떤 학생들이 이거 읽고 나서 시를 읽고 문제를 푸는 학생들도 있다고 했죠. 근데 그게 뭐 나쁜 방법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혼자 시를 읽을 때는 이런 자료 없이 혼자서 자꾸 시만 읽는 연습을 좀 하면 시 독해력이 아주 좋아진답니다. 이해되셨죠? 뭐 급한 사람들은 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보기 읽고 시를 읽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죠? 이 보기 이해되죠 이제? 이해되죠. 그럼 이 선택지를 가지고 이제 보기를 가지고 선택지를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일련의 아침과 저녁이 뒤바뀐 역설적 상황을 제시해서 도시는 자연의 질서와 대립되어 있다. 뭐요? 오케이. 2연과 3연, 햇살이 퍼지는 광경과 석양이 물든 광경은 당연히 시적 화자와는 대비된 광경이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화려한 도시에 매혹되는 화자이십니다. 요 단어가 잘못됐죠. 그죠? 결국 이런 화려한 도시에서 결국 무슨 감을 느끼는 화자라고 보셔야 돼요? 소외감을 느끼는 화자라고 봐야죠. 매혹은 잘못된 겁니다. 저 내가 있는 곳은 지금 아침에 해가 지는데 저기는 진짜 해가 뜨네. 내가 있는 저녁은 해가 뜨는데 저기는 해가 지네. 됐죠? 저 내가 있는 세상과 내가 바라보는 세상, 도시가 다르다. 4년에 밤새도록 창문을 여닫는 화자의 반복적인 행동을 제시하여 다른 사람과 소통이 돼야 안 돼? 안 된다. 4년에 방 한 칸 없는 사람들 잠든 모습은 5년에 두드릴수록 두꺼워지는 창문과 연결되어서 인간 소외는 점점점 깊어가고 알았죠? 어둠에 갇힌 도시인들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도시인들도 결국 소외되는 겁니다. 5년은 늘 창문을 닦으면서 그 높은 곳에서 격리되어 있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서 타인에게 소외된 채 반복된 일상을 살아가는 화자의 삶이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게 이 시에서 주로 나타낸 건 도시인의 무슨 감을 나타냈다? 소외감. 도시인의 무슨 감? 소외감. 됐죠?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게 답의 근거라는 걸 정확히 알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됐죠?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EBS 수능 특강을 풀면서 여기까지 과연 풀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제발 여러분들 이왕이면 연계교재를 볼 때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꼼꼼하게 다 문제 지문을 경험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게 여러분들 나중에 수능 시험을 볼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선생님하고는 다음 동영상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6월 모의 수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